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 된 기업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도록 한 건데요. 그 전에는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그 기업을 관리 종목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불성실 공시 누적 벌점이 또다시 15점이 추가가 되면 상폐 실질 심사가 됐었는데 이제는 15점을 받기만 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결 까다로워진 겁니다. 오늘은 강화된 코스닥 상폐 실질 심사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확대는 이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기업들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면서 문을 좀 열어준 대신 퇴출하는 문도 함께 넓히면서 시장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 입장이 담긴 겁니다. 이 상장 법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재무제표상 문제가 좀 누적되는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해당돼서 상폐를 당하는 형식적인 상장 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서 이 회사를 심사를 해야겠다, 심의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실질 심사 상장 폐지 사유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실질 심사에 대한 거죠. 이 실질 심사 사유는 횡령 배임이나 아니면 유증이나 분할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 행위가 상폐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 경우 아니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공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장 강화된 부분은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 밖에 좀 다른 사유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비적정으로 두 번 연속 나오거나 계속 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 의견이 두 번 연속 나오더라도 실질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불성실 공시로 인해서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기업들이 어느 곳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누적 벌점 15점의 기준은 이 불성실 공시가 발생해서 벌점이 부과되는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벌점을 합산합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8월 20일이니까 지난해 8월 19일 이전에 생긴 벌점은 없어지고 그 사이에 15점이 누적됐다면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현재 S마크가 벌점이 20점인데요.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데 이미 4월 전에 20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추가로 벌점을 받지 않아서 좀 점수는 계속 제일 높은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으로부터 1점이라도 누적이 되면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논란이 많았던 중국 기업 차이나 하우란의 경우 지난 5월 29일에 벌점 1점을 더 받게 되면서 총 16점에서 17점으로 누적 벌점이 올라갔습니다. 공시 개정을 했던 4월달 이후에 받은 벌점이기 때문에 상폐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만일 이번에 퇴출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상폐 심사 대상이 아니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조치를 좀 더 빠르게 하는 실질적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불성실 공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으로 좀 위태로운 곳들은요. GY커머스가 14.5점, 수성이 13.5점, 레드로버가 12.5점, 넥스지와 인터불스가 각각 12점, 데코애니는 11.5점, 태원 11.5다 10.5점 등입니다. 그중에 GY커머스가 14.5점으로 시장 우려가 큰 곳인데 내일 벌점 4.5점이 차감돼서 누적 벌점 10점으로 좀 낮아지게 됩니다. 지난해 8월 21일에 4.5점을 받았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 벌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불성실 공시로 인한 벌점은 한 건에 대해서 0점에서 10점까지도 혹은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로 벌점을 매기는 기준은 건건이 다릅니다. 한 건당 매길 수 있는 점수는 0점에서 10점까지 정해져 있는데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 번에 10점 이상 크게 벌점을 받는 회사는 한 번에 한 건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세네 개 정도의 공시를 한 번에 번복하는 등 병합돼서 벌점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점이 사실 0점인 곳도 바로 15점 이상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DST는 한 번에 24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인터플스는 이번 달 7일에 탑업인 출자 주식 취득 결정 지연 공시 등 3건이 한 번에 터져서 12점을 받았었고요. 또 그 밖에 인터플스 이후에는 모다 또한 한 번에 10.5점을 받았는데 뭐 유상증자 철회, 이 철회 지연 공시 등이 4건에 한 번에 터졌었습니다. 실제 심사 대상 위험군은 아니지만 형식적 상폐사유 위험이 있는 곳도 YD온라인이 있습니다. YD온라인은 지난해 결산 보고서 때 자본 잠식 중 50% 이상 사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올해 반기 보고서도 지난 14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서 10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내지 못하면 형식상 상폐사유가 됩니다. 이 반기와 분기별로 개별 매출액을 일정 기준 이상 맞추지 못해도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이 반기와 분기는 각각 7억 원과 3억 원 기준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7억 원을 맞추지 못한 코스닥 상장사는 없어서 이 때문에 실질 심사 대상이 된 곳은 없었습니다. 결산기에 30억 원을 맞추지 못하면 관리 종목이 되는 거고요. 이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 올바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공시를 하라 이런 의도도 있지만 누적 15점 정도 쌓인 회사는 내부 통제나 상폐 징후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보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우려가 있는 곳들에 혹시 투자하셨다면 예상보다 상폐 심사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마감 전략 A플러스와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